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00명대를 기록하면서 또다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도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죠. 4차 대유행 장기화로 내수경제 위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4.2% 성장 목표에도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K-방역, 우리 한국 경제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코로나 상황, 한국 경제 영향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그리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한여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연일 지금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데, 신 위원장님, 뭐 청해부대 사람들을 일단 좀 감안하더라도 오늘 뭐 1,842명 역대 최다인데 4단계 거리두기 뭐 효과가 잘 안 먹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일단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네. 2주 전에 11%, 1주 전에 18% 이렇게 이동량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런 이동량 감소가 보통 1, 2주 간격을 두고 확진자 수에 반영이 되는데 네. 실제적으로 최근 들어서 수도권 1,000명, 서울 500명 정도로 그 유행이 확산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수도권의 4단계 효과는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 수도권은 효과가 조금 있다. 네. 더 늘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수도권은? 약간 떨어지는 것 같은 뭐 거의 이제 유사한 비슷한 정도의 확진자 수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비수도권인데요. 예. 비수도권은 지금 최근 뭐 2주 전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계속 그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그 비수도권에 이제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가고 그리고 전체 확진자에서 30%를 넘어 지금 35%가 이제 어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은 4단계를 하면서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는데 비수도권은 그 반면에 그게 충분하게 통제가 되지 않아서 이제 아직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고 근데 이제 전체 나라의 입장에서는 한 군데만 통제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수도권까지 같이 잘 통제가 되는 그 상황이 돼야지만 이제 그 비수도권에서 통제가 돼야 상황이 돼야지만 이제 수도권까지도 좀 어느 정도 이제 같이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은 이제 더 늘어나진 않는다 그러는데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또다시 역으로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잡히지 않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될 우려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은 한꺼번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같이 강화를 해서 그 유행의 역학적 거리를 그 역학적 연결고리를 전국적으로 다 끊으면 이제 가장 이제 이상적인데 지금 수도권은 역학적 연결고리가 이동량 감소되면서 잘 끊어지고 있는데 비수도권이 지금 그게 잘 되지가 않고 있다라 그러면 수도권이 잘 통제가 되더라도 어느 순간 비수도권에 남아있던 그런 역학적 연결고리에 있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수도권으로 다시 와서 유행이 이제 잘 통제가 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오랜 기간 가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런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든 이 4단계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강력한 그런 대비와 대처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비수도권의 대처가 아직 명확한 지침이 더 안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4차 대유행의 정점을 저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남았습니까? 정점을 아직도 다가오게 돼 있는 겁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지금 수도권의 추세만 봐서는 비수도권만 잘 관리하면 지금 이제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 또 문제는 백신인데 백신 뭐 50대들 예약하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백신 수급 상황이 좀 문제가 있는 건지 접종 사전 예약이 너무 문제가 많아서 이 대상자들의 불만이 대단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수급 상황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접종률을 보면 이제 백신 수급이 좀 원활할 때는 뭐 하루에 100만 명까지도 접종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1차 접종자 수가 늘어났다가 지금 또 좀 7월 들어와서는 수급이 좀 원활치가 않으니까 이게 정체 추이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7월 말부터 이제 좀 그 8월 까지 해서 이제 많은 백신들이 이제 다시 이제 수급이 되면서 또 그 예약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또 이제 좀 이제 혼선이 빚어진 건데요. 일단 이제 7월 말 8월을 지나가면서는 이제 많은 백신들이 도입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좀 빨리 접종이 진행될리라 생각을 하고 지금 어찌 보면 이제 백신의 좀 보릿고개 뭐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 지금 이 시기에 4차 유행을 좀 잘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50대 중에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된 분들이 모더나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화이자로 돌려맞기를 한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일정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불만이 많던데 어떻게 이렇게 생긴 거죠? 이제 모더나는 이제 4주 간격이고 화이자는 3주 간격으로 이제 백신 접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일정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근데 모더나가 지금 이제 그 도입되는 그런 일정들이 좀 이렇게 좀 장기간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좀 미리 알려주면 좋은데 좀 한 주, 두 주 전에 이런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그리고 또 간혹 이제 1, 2주씩 늦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많은 양이 좀 확실하게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 위주로 모더나가 확실치 않은 분들의 경우는 화이자로 이렇게 좀 교체를 해서 접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 접종률 얘기할 때 미국이나 뭐 영국보다는 뒤지지만 이웃 일본보다는 높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본보다 한참 뒤진다면서요? 한참 뒤지진 않고요. 그렇습니까? 일본은 그냥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의 인프라가 충분하진 않지만 백신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있는데 우리는 들어와 있는 경우는 확 올라갔다가 좀 정체 좀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정체됐다 이러면서 또 금방 또 저희가 또 7월 말 8월 가면 또 저희가 또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전 접종 사전 예약 과정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질책을 했는데 무슨 컨트롤 타워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뭐 백신 접종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예약 과정에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별개의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방역에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에 미비가 된 부분이라서 그거는 사실 뭐 이게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도움이랑 좀 같이 받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저 백신 외에는 지금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황, 거리 두기를 뭐 비수도권 더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김광석 실장님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 순항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출과 내수인데 내수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수 있을지 지금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또 산업계에서는 이 델타 변이를 말 그대로 변수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전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이런 인식이 커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미 방송에 오기 전에 그래프를 하나 드리고 왔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업경기 실사지수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대화를 나누면 더 명확하실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소비자들의 어떤 심리상태를 알 수 있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물론 델타 변이가 반영되기 전 단계입니다. 6월 달이 마지막 수치인데 코로나19가 발생한 이전, 2020년 1월 이전 수준으로까지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그만큼 좋아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공포감이나 코로나19에 따른 어떤 경제 충격이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오프라인 공간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가보면 아시겠지만 관광지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소비자들의 움직임처럼 기업들의 경기 실사지수도 마찬가지 오히려 코로나19 이전을 훨씬 넘어서 굉장히 높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것도 이제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19의 변수를 감안해도 경기가 뚜렷하게 회복되겠구나. 적극적으로 신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표명된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델타 변이를 고려하지 않고 소비와 또 기업의 투자가 진작되면서 내수가 뭐 뚜렷하게 회복은 안 됐지만
세계 주요국들이 이런 회복세를 느끼면서 우리나라의 수출도 크게 증가했었던 것인데 그리고 내수는 이제 증가세가 좀 미미했었지만 예. 이제 하반기 들어서 회복이 뚜렷하게 진전될 것이다 라고 이제 한국은행이나 기재부나 모든 경제기구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경제를 전망했었는데 예. 4%대라는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목표치가 어쩌면 델타 변이를 감안하지 않고 발표했던 전망치이기 때문에 그 전망치마저 달성 가능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저 그래프는 그러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감안하지 않은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이후에 측정했더라면 네. 심리가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이 내수를 줄일 우려. 네. 지금 현재 상황 7월에 네. 그런 네.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제가 오늘 오전에 업데이트한 통계인데요. 예. 6월까지의 통계입니다. 6월. 그럼 이제 네. 7월 달 소비자 심리지수 통계가 발표되면 그게 좀 꺾일 수 있겠다. 소비자들의 네. 심리나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꺾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델타 변이를 고려한 수치는 꺾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내수 경제 회복에 나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겠고 우리나라의 내수가 꺾인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세계 주요국들의 성장세, 회복세도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도 생각했던 것만큼 지금 두 자릿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좀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내수 부진은 우려가 되는데 수출은 정말로 지난 상반기만 보면 네. 뭐 대단한 증가율을 보였잖아요. 7월 현재까지만 해도 네. 아주 성장 증가율이 높은데 네네. 우리 기업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수출 증가율을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39.7%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장률이 대략 3%라고 한다면 예. 수출 성장률은 그걸 훨씬 상회하고 수출 증가율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 예를 들어 소비라든가 정부 지출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예. 이런 변수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밑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경제 성장률이 하나의 평균 지표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40% 수준에 육박하는 이 수출 증가율은 사실 우리 한국 경제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굉장히 큰 숫자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기업들이 잘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15대 주력 수출 품목, 예. 15대 품목이 전체 수출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1위가 반도체고요. 예. 뭐 자동차,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이런 여러 가지 모바일 폰 이런 산업의 수출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전체를 견인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사실 이제 수출이 계속 잘 되려면 세계 경제도 빠른 회복세가 지속이 돼야 되는데 네. 뭐 선진국에서 상반기까지 상당히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다가 지금 델타 변이로 다른 나라 경제도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에서도 접종률이 꽤 높은데 이 델타 변이 때문에 델타 변이 뭐 지금 확진세가 엄청나게 빠른 거죠. 어느 정도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미국은? 미국 역시 지금 그 확진자 수가 늘면서 이제 특히 예방 접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를 중심으로 이제 의료 시스템에 이제 부하가 걸리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가 지금 그 소아나 청소년들한테서는 지금 이제 화이자 백신 12세 이상까지 이제 허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미만의 이제 지금 소아들에게선 예.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최근 들어 이제 소아 감염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 감염. 예,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또 접종을 못한 이제 소아들에 있어서 이제 감염이 늘어나면서 그게 결국은 뭐 학교에도 이제 문제가 되고 지역 사회에도 문제가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동반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최대한으로 이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6세 이상 또는 나중에는 이제 6개월 이상에까지 접종할 수 있는 그런 그 데이터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접종을 해달라고 이제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여튼 미국은 그래도 2차 접종률이 뭐 50%를 지금 거의 넘는 정도죠. 네. 굉장히 잘 되고는 있는데 그런데 그 접종한 사람도 접종을 마친 사람도 감염이 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도 굉장히 많다면서요. 뭐 돌파 감염이 뭐 많다라기보다는 돌파 감염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네. 결국 백신의 접종이 접종 효과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뭐 90%라고 해도 10명 중에 한 명은 사실은 감염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뭐 돌파 감염이 문제가 아니라 접종하지 않은 인원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분들 중심에 이제 대규모 감염과 이제 중증으로 가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접종을 하신 분들은 돌파 감염이 생기더라도 이제 중증으로 가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1차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 돌파 감염 부분은 이제 혹시라도 근데 이제 예. 하나 이제 쟁점이 이제 델타 변이든 그 이에 이제 이후에 또 새로운 변이들이 나타나서 그 이전에 맞았던 백신을 회피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 또 접종을 했더라도 추가적인 부스터샷, 그러니까 추가 백신 접종을 고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전략들을 이제 미국에서는 좀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미국 상황도 뭐 접종이 늘어나지만 여의치 않은데 김광석 실장님, 미국 네. 경제 상황은 뭐 회복세가 좀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나요? 미국?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을 비롯한 또 유럽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백신의 보급 속도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뭐 지난 4월까지의 전망만 해더라도 선진국들은 두 번 정도 접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제 프레질 세븐이라고 또 이름이 칭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취약 신흥국. 취약 신흥국. 다시 말하면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으로부터 극복하는 그 정도가 예. 백신의 접종 속도에 따라 달려 있는데 백신 보급 자체가 양극화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흥국들 특히 저소득 국가라든가 예, 이머징 마켓 이런 신흥국들의 경우에는 백신 아직까지도 구경 못한 나라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나라들은 이제 워낙 또 방역 수준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회복을 전혀 실감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경제가 회복되고 있었고 네. 그리고 또 빚이 많거나 좀 재정정책 네. 열심히 투입하고 위생 검역 영역에 많은 예산을 썼지만 백신 보급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되지 못하는 이런 신흥국들, 이런 신흥국들의 어떤 경제 위기로의 전이 이런 것들이 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미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 선진국들은 굉장히 뚜렷하게 지금 폭풍 성장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도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백신 디바이드에 의한 양극화 심화를 좀 걱정해야 될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영국 뭐 19일부터 모든 이 규제를 완화했는데 굉장히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영국이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뭐 거의 뭐 완료자가 네. 60%가 넘는 나라인데 네. 그 접종하고 나서 확진자 수가 한 1,500명대 정도까지 줄었다가요. 네. 델타 변이 유행을 하면서 이제 지금 최근에 뭐 5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그러니까 이제 전혀 이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접종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걸리더라도 이제 중증 질환자가 적고 의료 시스템이 이제 어느 정도 그 감당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제 코로나 공존하는 것들은 이제 해보겠다고 네. 사실 이제 많은 방역 조치들을 풀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계속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이미 뭐 방역을 풀겠다고 했던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쪼이는 상황이고 예. 결국 이제 그런 확진자가 계속 더 늘어나다 보면 결국은 그 의료 시스템도 그렇고 사회적인 그런 영향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이제 또 통제 정책이 도입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유럽 상황이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누적 확진자가 이미 이제 1억 9천만 명을 넘었잖아요. 이런 상태라면 2억 명 넘는 거 뭐 순식간이겠어요? 지금 추세면은 이제 델타 변이 유행 상황에서는 네. 뭐 금방 지금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나게 될 것 같고요. 예. 지금은 이제 북반구가 여름이고 남반구가 겨울 아닙니까? 예. 남반구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세계 인구가 적기 때문에 유행이 또 상대적으로 정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가을철이 돌아오게 되면 사실 이 지금의 델타 변이와 같은 그런 유행들이 계속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유행의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가을철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다 지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상대적으로 약간 한여름에도 지금 폭증세인데 걱정되는 또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 또 다른 우려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 4단계 거리 두기를 이 수도권 4단계가 지금 이번 주까지잖아요.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수도권을 뭐 일률적으로 3단계로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수도권 4단계 할 때 이제 네. 비수도권의 풍선 효과가 예상되는 이제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 KTX나 전철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각 지역에 100만 이상의
광역시 또는 이제 뭐 제주나 강원 영동 같은 이런 여행지 같은 경우는 한 최소한 3단계 정도로 해서 풍선 효과를 최대한 억제하는 상황에서 유지가 됐다 그러면 지금 훨씬 더 확진자 수가 줄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수도권이 통제되는 양상이지만 비수도권이 지금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도권 4단계를 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풀기는 어렵다. 예, 지금의 단계를 유지하면서 비수도권의 감소 양상을 봐가면서 가치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비수도권은 지금 일부 아직 통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는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을 해서 이런 전체적인 나라 전체의 그런 유행의 연결고리를 좀 끊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4단계는 좀 연장을 하고 근데 비수도권에 이 일률적으로 3단계를 적용할 수는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지자체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또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방역 당국에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죠. 실제적으로 지금 뭐 6시 이후에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사적 모임 금지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주부터 네. 근데 사실 그 시골의 읍면 지역은 코로나19가 유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광역시권 정도 예. 되거나 아니면 여행지거나 예. 이런 수도권 인근 지역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진짜 문제고 근데 그런 지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뭐 지금 개별 지자체도 별로 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나라의 가이드라인으로 어느 정도 좀 그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우리 신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수도권 강력한 4단계 거리두기를 연장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비수도권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다 그러는데 이 방송을 보는 소상공인들 뭐 한숨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저도 좀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게 너무 속상하고 지난주에도 저도 칼럼을 시작하는 첫 문장이 예. 어느 소상공인의 점포에 갔더니 이제 폐업을 알리는 사인입니다. 폐업. 그동안 성원에 감사했습니다. 30년 정도 유지했던 그 칼국수집 아저씨가 걸어붙인 문구인데요. 그걸 이제 칼럼의 글로 옮기는 제 마음도 굉장히 무거웠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예. 만약에 이런 코로나19 충격, 팬데믹 경제 위기가 실제 경제 위기 수준으로 불거질 경우 예. 어떤 시나리오를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냐면 두 가지죠. 자산 버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부채 위기인 거예요. 예, 두 부채. 가지로 요약됩니다. 예. 근데 지금 이미 유동성이 약 14.7% 공급됐거든요. 예.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그만큼 가계부채가 10%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도 14.7%. 그러니까 이렇게 소위 자산 버블이 거의 확실화됐어요. 근데 GDP의 증가나 취업자의 증가나 이런 것들은 그만큼 맞물리지 않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유동성이 공급되고 부채와 자산 가치는 늘어났는데 실물 경제는 그만큼 회복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저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게 집값 폭등보다 예. 집값 폭락이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집값이 폭락하게 될 경우 만약에 예. 기준금리를 정상화하거나 예. 그런 식으로 경제정책 기조가 바뀔 때 예. 집값이 지금 예를 들어서 경제부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폭락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면 부채에 의존해서 집을 보유한 투자자가 빚을 상환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오면 그게 금융부실로 연결이 되고 그게 경제위기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골목상권제 말씀해 주셨는데 예. 가계부채 문제가 어느 부분이 가장 심각할까를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예. 1분기 기준으로 1,700조 원을 넘어섰고 2분기 기준으로 1,800조 원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난다고 많이들 떠들어대고는 있는데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채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부채 규모가 줄어든 적이 없거든요. 언제 줄었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가계부채 대책을 총량적인 접근에서 접근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총량은 1,800조지만 예. 1,800조에서 갚지 못하는 부채가 얼마나 되나가 중요해요. 갚지 못하는 부채가 취약차주의 부채인데 그게 대략 부채. 예, 취약차주라고 또 합니다. 취약차주. 예, 그러니까 취약차주의 정의가 또 말씀드리면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취약차주의 부채 비중이 한 5, 6% 정도 돼요. 그럼 이게 부실 위험으로 전개된다면 취약차주가 빚을 못 갚을 때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어느 계층들이 집중적으로 취약차주일까를 분석을 해봤는데 예. 저소득 자영업자예요. 저소득 자영업자. 예. 그러니까 저소득 자영업자가 소위 매출이 계속 일어나지 않으니까 부채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부채에 의존하고 부채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는데
이게 4단계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그러면 이제 셧다운 조치 때문에 매출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폐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폐업을 하면 그나마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폐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임대차 계약 기간 때문에. 예. 그런 경우는 이제 계속 이제 부채 악순환에 빠질 수 있고 그런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취약 차주죠.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가계 부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가계 부채 대책이 예. 총량을 줄이자 뭐 이런 정책이 아니라 어떤 계층이 빚을 상환할 수 없을까? 그런 계층에게 어떻게 채무 상환 능력을 보존해 줄까? 그런 부분으로 좀 관점을 돌려서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취약 차주 문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추경안도 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한테 직접 지원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전 국민한테 나눠주는 것보다. 네. 그런 게 좀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코로나19 충격 직후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도 논의를 네. 했었는데요. 그때는 시급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편적이 돼야 된다. 아. 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네. 왜냐하면 계층을 어떤 계층이 정말 경제 충격이 집중됐을까를 분석하는 그 과정에 네. 굉장히 많은 행정적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주는 게 맞다. 그리고 뭐 스스로 자진해서 뭐 기부한다든가 그런 캠페인을 열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을 받은 계층이 전 국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적 충격, 여행의 충격, 여가의 예. 충격은 있지만 경제적 충격을 받은 계층은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저도 소득이 늘었거든요. 공무원들 소득 준 적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제 충격이 집중됐던 소위 데스밸리를 지나는 그런 계층이 누구일까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계층에게 좀 더 집중된 보조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추경이나 추경 집행도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신 위원장님 뭐 자영업자들에게는 정말 안 좋지만 여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하게도 연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일부 국가들이 아까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 코로나와 공존한다 측면에서 뭐 규제를 풀고 하는 문제 다시 또 뒤로 가는 측면도 있긴 한데 이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거죠? 코로나와 공존은 이제 결국은 뭐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그게 가장 빨리 이루어지는 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백신 접종을 가장 빨리 한 나라부터 이제 가능해질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한 9월 정도 되면 이제 대부분 1차 백신 접종 이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예. 그 유행이 이제 대규모로 확산할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적어지게 될 거고 그때부터는 그럼 이제 다음번 추가 접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고민하면서 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충분히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조금 참아주셔야 될 것 네.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때까지만은 방역조치 강화를 좀 국민들이 감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민들은 뭐 사실 한국 국민들처럼 이렇게 정부 조치를 잘 따르는 국민들도 없는데 정부가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 이런 국민들에게 좀 보답 차원에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에서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확보된 백신들을 최대한 도입되게 만들어서 빨리 접종할 수 있게 이런 프로세스를 네. 만들어주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할 것 같습니다. 백신. 네. 그러니까 백신을 계획대로 빨리 들여와서 차질 없이 하는 거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 경제적으로는 마지막으로 김광석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다행히 수출이 좀 계속 된다면 내수 부진을 조금 만회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떤 충격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좀 어떤 데 더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경제학에서는 이런 용어를 타겟티드 팔러시, 그러니까 예. 목표가 정확한 그런 정책. 목표가 정확한 정책. 예, 예. 타겟을 정확히 잡는 것이죠. 모두가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의 대상이 아니고 예. 특정 계층이 저소득층이나 어떤 특정 산업이나 특정 계층에게 경제적 충격이 집중됐기 때문에 이들이 데스밸리라고 하는 죽음의 계곡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절대 이런 죽음의 계곡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예. 하는 타겟이 명확한 정책, 그런 것들이 단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방역 조치는 조금 감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는 목표가 뚜렷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그리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